네, 설 연휴를 끝내고 여야 대표들이 현장을 찾았습니다. 한동호 위원장은 청년을, 이재명 대표는 소상공인을 만났는데요. 마크맨 최수연, 이준성 기자가 함께 다녀왔습니다. 이곳은 자립준비 청년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LH에서 만든 임대주택인데요. 한 위원장이 청년들과 만나고 있는데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이 자립준비 청년에 대한 책을 여러 번 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사회로 그 나이에 나오는 게 굉장히 불안하고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한 위원장은 아동복지시설에서 나와 홀로서기를 하는 자립준비 청년의 지원을 약속하며 힘 있는 여당은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청년 자립지원법을 정말로 우리 당이 발의해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 법률을 꼭 만들어서 통과시키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여기서 해봅니다. 양팔 없이 씩씩하게 생활하는 모습이 과거 한 방송을 통해 알려져 화제가 됐던 유태호 씨와도 만났습니다. 방송 당시 11살, 이제는 자립 청년을 돕는 청년 유 씨 얘기를 들을 땐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여기 몇 분 정도 계시나요? 지금 57명 와, 계십니다. 선생님 언제부터 하셨어요? 국민의힘은 청년 자립준비 학교 도입과 청년 자립지원법 제정 등을 약속했습니다. 최열의 뉴스 최순입니다. 네, 저는 지금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소상공인연합회를 찾았는데요. 이재명 대표, 설 연휴 이후 첫 외부 일정으로 이곳을 찾았습니다. 무슨 얘기를 할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너무 많이 받으세요. 미안합니다. 업무 방해한 것 같아서. 소상공인들을 만난 이 대표는 어려운 경제 상황의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참 미안한 말씀이지만 정부의 실책의 결과라는 서민 지원 예산을 대규모 삭감하는 것이 결국 소비를 줄이고 자신의 대표 공약인 지역화폐 예산을 깎은 점을 부각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지역화폐 예산 감축이죠. 그러면서 소상공인 정책 자금을 2배 확대하고 장기 대출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